내 죽음 전 평양성에 드나들던 자네 심부름꾼을 봤네. 요즘에도 고구려에 간자를 보내는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그저 일상적인 정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워 없애야 할 비밀이 일상적이라 화양전이랑 밀통하고 있지. 맞구나. 진비 그 여인이 어찌 내 편을 들었나 했더니 점주랑 작당을 한 게 날 살리려고 신라의 정보를 빼주겠다 약속했는가? 장군께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닙니다. 하면 태워버린 밀서의 내용은? 점주! 대왕이 도성의 치안을 강화하라 명했답니다. 듣고 싶으신 공주 소식이 아니라 송구하네요. 소장 온달, 태왕의 명을 받들어 아단산성으로 출정하겠나이다.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여 태왕께 바치겠나이다. 진정코 태왕의 나라, 백성들의 고구려를 만드십시오. 승전을 기대하겠소. 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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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신 서찰은 은밀히 잘 받았사옵니다. 신라군이 고구려 출정을 앞두고 있으니 아단산성 또한 방비할 것입니다. 공주와 온장군 또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니 아무 심령 맛이 없어서